지난 19일 보이그룹 아스트로 소속 가수 문빈의 극단적 선택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외신들은 10대 어린 나이에 통제된 환경 속에 혹독한 훈련을 받는 K-POP 산업의 어두운 이면을 보도하면서 한국의 초경쟁 사회의 높은 자살률도 꼬집었습니다. 특히 미국 일간 뉴욕타임즈는 이들의 죽음이 한국의 가장 인기 있는 문화 수출 사업 가운데 하나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에 대해서 한국 스스로 성찰하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외신들의 따가운 질타를 받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스승님, 전 세계인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K-POP이 이러한 질타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가르침을 청합니다. 네. 우리 K-문화라 해가지고 우리가 그 젊은이들부터 해가지고 지금 세계가 이제 일로 주목을 하기 시작을 했죠. 우리 아이들 잘 키웠죠, 사실은. 키웠는데 우리 여기서 지금 기업을 하는 사람들,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지금 연결되고 조인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거꾸로 몰고 갑니다. 우리 첫째로 지금 방탄소년들. 방탄소년들을 잘 키웠느냐라는 거죠. 하나의 모델이었었어요. 그 모델에 안을 잘 파보고 모지름을 채워주고 채워주면서 이걸 아주 크게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런 활성화가 되도록 해줬어야 됩니다. 중간에 가다 끊어져 버렸어요. 왜? 정치가 그 안에 속해 있었고 또 기업이 그 안에 속해져 있고 주위에서 이런 기업을 해갖고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게 그 안에 또 섞여가 있는 거죠. 두리뭉실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마음껏 이렇게 활동하도록 해준 게 아니고 그런데 안에 붙들어가지고 놀게 했다 이 말이죠. 우리 방탄소년들 잘 키웠으면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 후광을 입어가지고 어지간하면 전부 다 K로 다 나갈 수 있었어요. 하나 모델을 잘 해놓고 세계 시선을 돌려놓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것도 참 다 일으켰어야 되는데 가다가 잘라버렸어 지금. 요 안에 잘라버린 데는 이유가 또 들어가 있는 게 어떤 이 조직이 있고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우리가 국민들은 모르고 있는데 방탄소년이 활동문화하게 만들어놓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아들 크는 애들을 아주 빛나게 해야 되는 애들을 이걸 꺾어버렸어요. 교묘하게 이렇게 갖고 우리 큰 자산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연예인들이 조금만 크면 조금만 클 싹수만 보이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애들을 베리버리게 한다 이 말이죠. 이 아이들한테 진짜로 가르칠 걸 못 가르치고 만일 애를 들어서 이제 풀어줄게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재주가 참 뛰어나요. 에너지도 아주 특수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이런 그 기운 질량도 특수하게 가지고 있어요. 얘들은 이제 공부로만 만족하지 않아요. 얘들은 진짜 교육을 원한단 말이죠. 이 교육을 안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재주를 특이하게 이루어내면 내한테 오는 사람들이 수준이 다르고 이 품이 달라요. 이건 세계에서 달려온다고 이제부터. 우리 과거에 아무리 해도 세계에서 안 달려왔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 활동을 하면 세계가 달려와. 물론 이럴 때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매스 미디어도 키웠고 과학도 키웠고 이래가 위성도 뛰어났고 뭐든지 여기서 잘하면 세계인이 전부 다 공유할 수 있게 해놓은 이러한 바탕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멋진 이 활동을 하면 세계가 다 불러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 요 앉아 계신 분도 맞아요. 내가 직업이 좋으면
거기서 활동을 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른 사람을 불러 모아서 다른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요 만나는 사람한테 계속 활동만 하고 재주만 보여주고 사나? 그러면 저거 옛날 그 이게 뭐야 그 뭐 재주만 부리고 살다가 죽는 사람들, 광대. 그 인생인 거죠. 지금은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 그럼 오면은 이 사람들하고 대화할 사람, 이 사람들이 또 이야기해 줄 사람, 뭔가를 교육을 시키는 이런 거를 장착을 해야 돼요. 이 젊은이들이 다가오면 이 젊은이들한테 내가 강의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강의를 하면 이 사회를 만지는 데 도움 줘야 되고, 내가 그냥 공부한 것만 강의해 갖고는 안 돼요. 우리 젊은이들은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게 해? 이런 거를 희망을 주고 끌어올려주는 이런 교육이 있어야 돼요. 상대를 교육시키지 못할 사람 같으면 네가 크게 이름이 나서 네 앞에 사람이 오게 하면 안 되는 거라니까. 교육. 이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일부라도 내가 찾은 게 있다면 이걸 패러다임을 내가 끌어안아야 돼요. 나는 이런 쪽으로 교육을 받아갖고 정리를 좀 해갖고 이런 걸 연구를 해서 탁 가니까 내가 재주를 부르쳐 사람을 모였으면 여기다 뭔가를 아르켜야 된다. 이게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방탄소년 아이들이 만일에 이런 자리를 벌려가지고 지금 이게 아미들 모이게 해서 이런 걸 같이 나누었다. 교육시키는 방법들을 이런 것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일파만파가 일어나 세계 교육으로 바뀌어요. 밖에서 우리가 문화를 찾으면 최고의 문화를 찾잖아요. 이런 거는 아주 재주 잘 부리는 이런 아이들하고 같이 공유해갖고 이 아이들이 세계에 퍼뜨려야 되는 겁니다. 삼양라면을 누가 퍼뜨리면 제일 잘 퍼질 것 같아요? 아예 상상을 해보라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의 하나의 아주 스타를 만들면 이 사람이 세계로 퍼뜨리는 걸 하는 거예요. 이것이 손을 잡고 같이 가는 겁니다. 내가 장사를 아무리 기업을 잘하려 그래도 이렇게 되는 시대는 끝나서 이때까지 이렇게 크면서 도토리 키지게 하면 키워줄 때 하고 지금은 이 사회하고 어떻게 손을 잘 잡아서 가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융합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재주를 가진 사람, 이러한 특이한 실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융합을 해갖고 이 사회를 어떻게 다가가느냐. 요번에 이 바이러스 때 말이죠. 방탄소년들이 활동만 잘했으면 세계에 우리 젊은이들한테 이 코로나 저 뭐 이거 이거는 저 바이러스도 아니에요. 젊은이들한테 이 바이러스에 우리가 이걸 무서워할 게 아니고 이 바이러스에 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앞으로 이 세계를 물려받아야 될 세계의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하나 공부해가며 성장을 하자. 이게 면역이다. 세상에는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런 거를 사회를 생각하고 나라를 이 지구촌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큰 공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며 살면 사적인 이 에너지가 와서 우리를 못 친다라는 거죠. 공적으로 사는 사람한테는 사적인 에너지가 와갖고 충격을 줄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방탄소년들이 공인이 돼가지고 세계 우리 젊은이들을 공인을 만들어가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도 하나씩 잡아가지고 한 번씩 공연할 때마다 내가 단 5분이라도 스피치를 하고 세계에 메시지를 주고 에너지를 끌어올려주면 요런 일을 하기 위해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못 담아주고 전부 다 저거가 키웠다고 요걸 아무도 누가 뭐 접근도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걸
갖다 이어갖고 이 아이들이 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질 좋은 일을 하면 너희 기업은 큰일 났고 안 해도 저절로 클 건데 잘들 한다. 아이들을 세계 빛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닌가. 예? 네? 고능 기획을 해야 돼요. 고능 기획을.